아쉽게도 원본 영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원본 영상이 꼭 필요한데. 에이. 오토바이가 혼자 와서 들이받았나? 사람이 없는데? 다시. 오토바이가? 혼자 굴러서. 어떻게 된 거야? 블박차가 후진해서 빼나? 사람이 와서? 네. 그러고 부딪힌 데 서로 살펴보네요. 어떻게, 오토바이 넘어졌네. 이런. 오토바이 넘어졌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서 있는 오토바이. 사람이 없어요. 서 있는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살짝 들이받았어요. 회를 포장 후 후진하다가 서 있는 오토바이 쿵.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살짝이니까 20만 원 드릴게요. 필요 없고 보험 부릅시다. 예. 오토바이 상대가 짐칸을 닫았어요. 그러고 넘어졌어요. 지금 탁 닫으니까 넘어졌어요. 그리고 상대가 오토바이 들어올리려다가 손목 다쳤대요. 예.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셨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박은 건내 잘못 인정한다. 내가 당신 친구도 아니고 난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들다가 손목 다쳤다. 대인 접수해달라. 아니, 내가 오토바이만 박았지, 당신을 박았냐? 어떻습니까? 그림은 아주 잘 그렸어요. 예. 주차된 오토바이를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왔고요. 경미한 기스 정도 난것 같은데요. 20만 원을 드리겠다 했지만 필요 없다고 보험사 부르라고 보험사 불렀습니다. 당연히 백대빵 인정합니다. 오토바이 징칸을 닫고 6초 뒤에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 6초라는 것은 사고 난 다음에 쓰러진 것 같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대인 접수 요구하고요. 지금 이걸 만화를 보고서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얼른 될 겁니다. 자. 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아니군요. 저 닫은 다음부터 간대요, 넷. 여기서 다섯 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닦고 나서 6초 후에 넘어졌군요. 예, 닦고 나서 6초 후에 내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예, 당신이 징칸 닦고 그 반도로 넘어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대인 접수를 요구하냐? 대본 접수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인 접수 거부했다고요. 이게 서로 양쪽 말이 다르다고 금요일에 다시 오래요. 부디 이 사람의 행각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보험사는 저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 도와줄 테니까 해보자 하더군요. 예. 대인 접수 해주는 게 맞다?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인 접수 해주는 게 맞다가 2%, 아니 4%. 대인 접수는 왜 해주지? 차만, 저 오토바이만 붙였는데?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게 맞다가 96%. 근데요, 이게 그 오토바이 받침대 있잖아요. 스탠드. 그게 옆에 이렇게 받쳐놓는 거요. 그게 이때 부딪히면서 그게 견고하게 받치고 있던 것이 약간 좀 각도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각도가 안 맞아서 좀 삐딱해진 것 같아요. 삐딱해졌는데 그 다음에 와서 저 징칸을 세게 닫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 세게 다는 것도 아니죠. 아까 각도가 좀 삐딱한 상태에서 슬슬 넘어지는, 예. 블박차가 부딪히지 않았으면은 짐칸 닫았어도 평소에는 저래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블박차가 박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넘어진 거 이렇게 세우려다가 내 손목 다쳤다.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으킬 땐 잘 일으켜야지. 왜 성급하게 일으켜서 왜 다쳐? 오토바이가 아주 큰 거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건 혼자서 못 일으킨대요. 이게 뭐 등으로 어떻게 해갖고서 이렇게 일으키는 그 좀 방법이 있다는데요. 처음 해보는 분들은 그거 못 해갖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 오토바이는 아주 크진 않잖아요. 아, 참. 블박차가 박았기 때문에 일어난, 네, 박았기 때문에 넘어진 건데,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대인 접수까지 해주는 게 옳을지, 이거는 제가 단순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요. 대인 접수 해주는 게 맞다? 아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혼자 넘어졌으면 이렇게 올리는데, 아이씨, 성질 나잖아요. 왜 박아놨어? 그러면서 탁, 신경 쓰면서 올리다 보면은 손목이 삐끗할 수도 있죠. 이제 좀 늘었어요. 대인 접수 해주는 게 맞다가 14%, 아니다가 86%. 결국, 박은 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다쳤다. 그거 들어 올리다가. 거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 넘어진 거 들어 올릴 땐 잘 일으켜야지. 왜 그건 본인이 부주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인과관계를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 건지, 전부 다 연결할 건지, 아니면은, 예, 중간에 끊을 것인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보험사가 다친 거는 인정 못 하겠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런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죠. 또는 보험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에 소를 걸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진짜 어렵네요. 예, 인과관계가 바로 아주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들이받고 전체적으로 봐서 1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거냐? 끊을 거냐?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